조선에서 왕세자의 입학예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었어요. 왕세자 역시 유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만 백성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한 국가적 의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왕세자의 입학예는 아주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입학예를 기념해 특별 과거 시험이 치러졌고 죄인들에게는 특별 사면도 해줬습니다. 왕세자가 성균관으로 가는 길에는 온 백성이 나와서 축하를 했는데요. 자, 그럼 그림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궁궐을 출발하는 왕세자 행렬의 앞과 뒤로 왕세자의 경호원들이 보입니다. 세자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가는 경호원이자 말타기와 활쏘기를 가르치는 선생님이기도 했죠. 성균관에 도착한 왕세자는 곤룡포를 벗고 학생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교복을 입은 거죠. 그리고 먼저 공자를 모시는 대성전에 들러 술을 올리고 명륜당으로 이동합니다. 여기 왕복도 속에 노랗게 표시된 이 길 있죠. 이 길은 왕세자의 동선을 나타낸 건데요. 오른쪽에 붉은 옷을 입고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왕세자의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해가 뜨는 오른쪽, 즉 동쪽이 상석이었거든요. 왕세자보다 오른쪽에 선생님이 서 있는 건 그만큼 선생님의 지위가 더 높았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왕세자라고 해도 배움을 얻는 동안만큼은 선생님에 대한 예절을 지켜야 성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조선 왕씨는 지금으로 치면 그야말로 자식 교육에 올인한 조선 최고의 극성 부모였습니다. 산모의 배에 대고 경전을 읽는 태교는 기본이었고요. 도리도리, 곤지곤지, 짝짝꿍, 아가들한테 하는 우리가 이 동작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두뇌를 자극하기 위해 조선 왕실에서 원자에게 했던 것들입니다. 이 밖에도 조선 왕실에서는 왕세자의 교육을 위한 특별 비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제 주목하세요. 지금부터 조선의 로열 패밀리 왕실이 보증한 꿀팁 나갑니다.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